본 콘텐츠는 제62대 총학생회 선거 관련 콘텐츠로 중앙대학교 방송국 UBS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제62대 총학생회 선거 주관 방송사 UBS. 서울 캠퍼스에 개설된 행정부처와의 협의는 제가 당선된 이후에 진행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영학생회장을 할 당시에도 지금에도 대학의 답은 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성 캠퍼스의 추가적인 행정부처 배치는 어렵다, 직접적인 어려움을 알려달라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대학은 안성 캠퍼스에 대한 기본권도 지켜줄 생각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자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학의 주체인 학생이 누려야 할 기본권조차 지켜주지 않는 학생 대표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전 총학생회와의 접근 방식을 바꿔볼 예정입니다. 없으니까 만들어달라라는 필요성의 문제가 아닌 당위성의 문제로 접근할 것입니다. 우리 학교가 행정부처 균형화를 지속적으로 반려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단일교수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주요 행정부처가 서울에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대학은 서울평가 안성계미 행정부서가 균일하지 않아 안성 학생들이 어떤 점이 불편하겠구나 하는 문제를 도출시킨 다음 그것이 학생들이 느끼기 전에 스스로 바꿔야 하는 것이 대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만큼은 강력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효율을 따지지 말고 필수 기본 권리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이 행정부처 균형화에 대해 이전 총학이 했던 일보다 더욱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우선 학교 입장을 생각하기 전에 조금 더 원론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왜 생겼는지 말하고 싶습니다. 이전 학교 정책에 의해 안성 인원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고 정부 정책에 의해 기숙사생들의 의무식이 자율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학생 식당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식당의 불황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긴 문제들은 고스란히 학생들이 피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학교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걸 우리가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또한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문제가 발생하는 학생 식당을 단순히 들어올 업체가 없어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직영화가 당장엔 될 수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들이 명확해진 이 상황에 시설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학생 식당에 대한 대학 공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어떤 업체가 들어오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시해야 되고 입찰 과정에 반영되도록 대학에 요구할 것입니다. 업체의 문제점을 짚고 대학 공부랑 합의를 하고 그 업체의 문제점을 보완해줄 업체가 없다면 직영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직영화를 목표로 잡았지만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업체가 있다면 직영화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요구를 들어주는 업체가 없다면 직영화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직영화를 목표로 하는 단계적 개선 방안이라고 공약을 내걸은 것입니다. 우선 직영화에 대해선 학교와 정말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하고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되 학식의 현 문제 또한 내버려둘 수 없기에 개선은 개선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학식업체들이 계약을 할 때 안성캠 학식 운영까지 합쳐 계약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학생 식당을 학교 예산으로 지원하며 더욱 좋은 업체로 수지를 맞춰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선이 된다면 그 방안들에 대해 학교 측과 긴밀히 논의해서 최대한 큰 결실을 맺도록 열심히 달려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우선 현 상황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발전 기획안의 존재와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10월에 이루어진 발전 설명회에서도 학생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했기에 더더욱 알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라는 것은 현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발표된 발전 기획안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의 폭을 늘려야 합니다. 제가 당선된 이후 대학의 발전 기획안 설명회를 요청하고 관련된 자세한 자료들을 받을 것입니다. 토론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안성 캠퍼스 발전에 대한 토론이 될 것이고 하나는 공개된 발전 기획안에 대한 토론이 될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좀 더 바쁘게 움직일 것입니다. 횟수는 전학대회 화군이를 포함하지 않은 학기당 2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그 이상 필요하다면 더 추가시킬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학교의 정책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뿐더러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은 각 학생 대표자들, 그리고 전공 주임 교수님 및 학자 행정실과 진행해 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당선 후에 학교와의 공식적인 자리 리더십 포럼 등에서 강력히 학생 참여 기회를 요구하고 발전 기획관에도 직접 찾아가 요구할 것입니다. 더불어 참여 자격의 범위는 중앙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학 동부와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선 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생 의견 반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공약 중 하나인 안성캠퍼스 발전 토론회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과 함께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중에 실제 안성캠퍼스 발전 기획안은 발전 기획단보다 부총장, 행정처장 등 주요 구성원이 임한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질의의 부분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학생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공약은 대학 본부에서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며 꼭 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관은 기본적으로 생활과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위생이나 안전, 시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정부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선 후 생활과 자치와 함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과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입생들은 이미 진행된 상황이나 발전 계획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 재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재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